이탈리아 피아트 파이어트 브랜드가 슈퍼미니 쿠페보다 더 작은 모델인 판다 크로스 팬더 크로스 이미지를 공개했다. 미니를 따라잡을 만한 독특한 개성과 귀염을 지녔으며 성능도 훌륭하다는 평가다. 판다 크로스는 기존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내구수성이 약한 하단부에 그레이 플라스틱 쉴드를 적용했으며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한 라이트닝 시스템과 루프 레일, 다크 페인트 15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동력은 90마력을 지닌 0.9리터의 터보 2기통 멀티젯 엔진이 탑재돼 80마력의 출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변속기는 강력한 1단 기어가 장착된 6속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판다 4X4와 같이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DOD로 전방 차축이 미끄럼을 감지했을 때 동력을 후방 차축에 보내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피아트는 또 판다 크로스의 가파른 경사길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내리막길 주행 조절 장치 HDC와 맥퍼슨 프론트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해 최소형 경차 같지 않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피아트 판다 크로스의 실제 모습은 다음 달부터 열리는 2014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다.